와서 밖에 깜깜해졌어. 이제 슬슬 잘 준비해야겠다. 그치? 반쪽이 넌 어떤 걸 입하는 거 좋아해? 되게 많아. 여기 중에서. 딱딱한 나무기 이게? 아니면 뭐 부드러운 솜털? 면봉? 비녀도 괜찮아. 그러면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다 해볼게. 아무래도 밖에 동생이 좀 돌아다니나 봐. 잠이 안 오나 보네. 그냥 우리끼리 놀자. 어쨌든 보자. 그러면 나무기에게 먼저 해볼게. 아, 우리 집 넘진 않아. 괜찮아. 아, 언니 어저께 갑자기 31도더라고 올여름에는 한 40도까지 가려나.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니냐? 그치? 그치? 근데 너네 귓구멍이 되게 크다. 이게 이렇게까지 긁힐 줄은 몰랐거든. 야, 나 우리 집에서 물티슈 사는 담당이거든? 물티슈도 있잖아? 잘 보고 사야 되더라고. 따질 게 좀 있어. 막 형광물질 이런 건 없는지. 근데 그렇게 따져서 사는 게 좋긴 하더라고. 요즘에는 또 잘 나오더라고. 100매씩 꽉꽉 담아가지고. 야, 그 몇 가지 팁 좀 내가 알려주면, 물티슈 면이 너무 얇은 거는 안 사는 게 좋더라고. 그러니까 면이 너무 얇진 않은지 좀.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. 어떤 물티슈는 닦을 때 보면 하얀 실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. 되게 닦으려고 닦았는데 실이 먼지가 오히려 있는 느낌? 야, 귀 좀 이렇게 해봐. 봐봐. 그래서 적당히 두꺼우면서 뭐냐 그 양도 좀 많아야 되고. 너무 적셔져 있는 것도 별로고. 또 건조하지도 않은 거. 물티슈 하나 사는 건데 엄청 까다롭지 않냐?
과일을 슬슬 먹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. 애기들용으로 나온 물티슈 그런 거 사는 게 좋아. 왜냐면 애기들 거는 다 순해. 지가 너 혹시 한 이거 한 20년 먹은 거 알지? 야, 내가 저번에 그렇게 누구야 그 반란군이라고 있어. 걔는 10년 동안 귀를 안 팠대. 네, 그래서 파주는 거 한 시간 걸렸다? 귀지가, 귀지가. 이만해, 막. 지금부터 약간 세게 팔 건데. 아프면 소리 지르던가. 내 꿈도 귀청소 선수가 되는 게 꿈이지. 우리나라도 그 선수들 많잖아, 프로 선수들. 나는 그거야, 그 귀청소 선수 되는 거. 기가 막히지. 그리고 이제 면봉을 해볼 건데 괜찮겠지? 거칠어서 살짝 뜯어줘야 돼. 이 방식은 내가 한 3년 동안 미는 거거든? 이거 좋아. 요즘에 약간 나이 들면서 드는 생각들? 이런 게 좀 바뀌지 않냐? 약간 그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보면 대화 주제도 막 바뀌고
신기해. 내가 막 중학생, 고등학생 이랬을 때는 그냥 마른 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거든. 그러니까 근육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막 일자 다리 이런 거 있잖아. 이렇게. 아 근데 요즘에 나 나이 들었나 봐. 이제는 근육 이런 거 본다? 그게 보인다? 아, 저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구나. 아, 저 사람은 운동을 전혀 안 하겠구나. 약간 이런 게 보인다. 깨운지도 세월 되게 오래됐다 만족하고 그치? 네, 가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친구가 많은 타입은 아니잖아.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너처럼 너 한 명만 있어도 그 많은 친구가 부럽진 않아.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다 하잖아. 너도 나한테 그렇고 그게 진짜 좋은 거야. 물론 네 기지가 이렇게 많은 거 빼고 말이지. 생각을 해봐라. 야, 이렇게 귀까지 파주는 친구는 진짜 없다. 뭐? 이게 은근히 오글오글한 거거든. 이게 뭐? 연인들끼리도 잘 안 하는 거야. 근데 내가 너한테 지금 해주는 거다. 성이잖아. 그래서 이게 화장을 잘못하면 떠버리더라고. 그래서 유튜브에 화장 안 떼는 법 이런 거 연구하고 있지. 진짜 세세하게 가르쳐주시는 분 계시거든. 근데 그렇게 따라하니까 좀 진짜 밀착력이 좀 생겼어. 그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. 요즘에는 유튜브로 별걸 다 볼 수가 있으니까. 나 같은 이런 화장을 잘 못하는
이런 아이에겐 엄청 필요한 영상, 엄청 도움이 되는 영상이랄까? 또 여기다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. 내 동생은 밖에서 앉아나봐. 머리수 열매 땄거든? 그래서 어깨가 좀 아파. 그게 이제 옷이나 이런 거는 그냥 툭 건들면 떨어지잖아. 그래서 가끔 그 옷 입고 밑에다가 차 세워놓으시는 분들 보면 옷이 다 떨어져가지고 차 되게 더러워지고 막 그런 거 많이 봤거든. 네, 머리수는 건드려도 떨어지질 않아. 그러니까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떼야 되더라고. 그래서 아까 아빠랑 둘이 앉아가지고 그거 떼고 있었잖아. 뭐 하려고 했냐면 제 솜털 한번 해보려고. 솜털 가겠습니다. 머리수의 효능이 뭐냐면 기침, 천식, 가래 이런 거에 되게 좋고. 아이, 다 외웠지 인터넷 찾아가지고. 그리고 간 해독 이런 것도 되게 좋대. 간 해독. 그래도 뭐 있었는데 되게 또 있었는데 진짜 그거를 먹는 방법 같은 거는 이제 술을 담가서 먹거나 아니면 청, 그러니까 이렇게 유자청처럼 이렇게 달게 해서 먹는 게 있나 봐. 이게 왜 그러냐면 머리수가 수분 진짜 많대. 그래가지고 빨리 안 먹으면 곰팡이 핀대. 그리고 머리수 처음을 담글 때는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가면 또 그것도 곰팡이 쓴다더라고. 야, 완전 이제 어른 다 됐지. 어릴 때는 공부, 내 성적, 뭐 이성 이런 거 막 관심이 있다가 요즘에는 건강, 1순위 건강, 2순위 건강, 3순위 건강, 약간 이렇게. 너도 그렇지 않아? 다 똑같지 않을까?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비녀로 한번 해보고 그러고 끝내면 될 것 같지. 이거 손 되게 많아. 똑같은 게 진짜 많다. 이거 두 개로 한번 해봐. 야, 이거 신기술이다.
대체공원 가고 싶어. 진짜 바이킹 타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싶다. 아, 야, 나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. 나 19살 때 놀이공원 갔는데 그날 진짜 아팠다. 진짜 아픈데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리고 20대 초반에도 그런 적 있었어. 여행을 갔는데 진짜 아팠다.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진짜 아픈 거야. 귀도 막 아파. 근데 재밌다. 별 얘기 다 하지. 내 지금 귀를 파는 건지 그냥 수다를 떠는 건지 모르겠어. 찰떡아이스 먹고 싶대. 요즘 애들은 찰떡아이스 이런 거 알긴 하려나? 그거 좀 잘 안 나오지 않아? 그거 파는 매장 많이 없어. 찰떡아이스 기억이 안 나? 그 초록색깔 이렇게 떡떡인데 그 안에 핑크색깔 아이스크림 있는 거. 아, 알지? 어릴 때 그것도 유행했었는데. 토마토 아이스크림. 그거 알지? 그거 먹으면서 이거, 야, 이거 마약 아이스크림이야? 막 이러면서. 젓가락 같다. 젓가락. 너 처음부터 젓가락질 잘했냐? 나는 어릴 때 이거 교육 받은 거야. 이렇게 두 개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. 그래서 억지로 고쳐가지고 이제 잘해. 자, 이제 그리고 비녀가 있는데 이런 목공 비녀랑 이런 거 쇠 있어. 이거 목공부터 해볼게. 색연필이라고 방금 썼어. 그거 되게 좋은데. 이렇게 사람 등에 이렇게 글씨 쓰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. 예를 들어서 물론 너랑 나는 전
그러면 안 되지. 그냥 너랑 나 말고. 아, 그야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. 내 너한테 하겠어? 딱 좋아하는 사람 등에 나가지. 딱 아, 사랑해. 이렇게 딱 사랑해. 이렇게 쓰는 거지. 그렇지. 재밌는데? 쭉 또 해볼까? 가자. 반쪽이 너 요즘에 꿈꿔? 꿈? Yes, your dream. Dream. 아, 진짜? 왜 그냥 막 무서운 거 많이 꿔? 왜 그러지? 회사 가기 싫어가지고 꾸는 거네. 스트레스 막 받으니까. 야, 스트레스 받지 마. 슬프다. 진짜 하나밖에 없네, 친구인데.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귀 파주니까 스트레스 좀 덜 받는 것 같지 않니? 아,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? 아,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은데? 이제 이거 해볼게. 야,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냐. 이거는 약간 이거는 수행 느낌이 좀 강해서. 꿀꾸냐고. 어, 꿀 때도 있고 안 꿀 때도 있고. 그치? 그런 것 같아. 근데 내가 한동안에 꿈을 진짜 많이 꿨었거든. 거의 뭐 매일매일 꾼다고 봐서도 나쁘지 않아. 근데 진짜 그게 스트레스가 좀 많으면 진짜 꿈도 자주 꾸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약간 못 자는 거지.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거가 REM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깊게 자는 건 아니라더라고.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잠을 못 잤나 봐. 나는 너랑 나랑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되게 좋다. 네가 좋다는 건 아니고 내가 너가 좋으면 안 되지.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물론 내가 말을 또 이렇게 해도 아, 진짜 친구 너밖에 없지. 뭐 항상 감사하고 그렇지. 이제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되게 서로 잘 통하니까 좋은 것 같아. 느끼하니까 이제 그만할까?
이제 못하겠어. 뭐 이제 새벽 더 늦기 전에 자러 갑시다. 너 여기서 자고, 나 여기서 자고, 이거 끄고 자면 돼.